이런 분식의 고장 속초에서도 으뜸이라고 하면 단연 이곳인데요. 이 안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구릿빛 비주얼과 고소한 냄새가 발길을 사로잡는 꽈배기. 그리고 분식의 제왕 떡볶이입니다. 현지인은 물론 여행객들까지 사로잡은 그 비밀은 무엇일지. 자리 없어요? 아이쿠, 한 발 늦었네요. 별 수 있나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이쯤 되니 그 맛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의 나인지대니. 그 은둔 식당 찾아가는 그 이름은 원래 까르기고. 원래 다른 데는 기름에 튀기면 소화가 안 되고 막 식물이 올라오고 막 이런다는데 네. 이 집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어, 맛있어요.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달인 애청자가 인정한 꽈배기. 맛도 보기 전부터 보증서를 받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 맛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게 자맹단의 몫이겠죠. 일단 결따라 쫙 찢어지는 게 비주얼은 통과. 그렇다면 반죽의 맛과 식감은 어떨까요? 부드러워. 꽈배기가 겉에 아삭아삭한 맛이 나고 안은 되게 부드러운데 이 향이 먹을 때마다 계속 올라옵니다. 이 숙성 과정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단향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보시면은 꽈배기 그냥 튀긴 게 아니에요. 요 빵가루 같은 이런 것들이 묻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 비단 설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질감 자체가 일반 빵가루가 아니에요. 그 빵가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절대 미각 등장. 맛도 달라요. 굉장히 깊은 고소한 맛이 나요. 그거 말고. 달달한 꽈배기로 입맛을 한껏 돋웠다면 이번엔 매콤한 떡볶이가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차례인데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떡볶이 한 그릇에 돋아나는 식욕. 분식 제왕답습니다. 과연 속초식 떡볶이는 어떤 맛일지.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어, 완전 맛있어요. 와. 우리는 꽈배기랑 떡볶이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먹어요. 진짜. 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양념 맛에서 해물 같은 냄새 나는데 오징어 같은 거 오징어? 도무지 입을 뗄 수가 없네요. 이 매력에 빠져 다른 무엇도 아닌 이 분식 한번 먹고자 속초를 찾는 이들도 수두룩하다는데요. 아삭한데 느끼함 전혀 없고 기름기 느껴지지 않고 단데 막 단맛은 안 나요. 제가 여기 있는데 먼저 뭐 인도나스 그런 거는 더 좋아해서 여기는 왠 예.